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봄 날씨 속에 인천 강화도로 캠핑을 갔던 두 가족 다섯 명이 어처구니없는 텐트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캠핑 인구만도 300만을 넘었지만 캠핑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저희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. 먼저 사건 개요를 소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텐트에서 불길이 있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텐트가 불길에 휩싸입니다. 옆 텐트에 있던 남성이 뛰쳐나와 불이 난 텐트 안에 있던 아이를 구해냅니다. 이 남성과 다른 사람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. 불은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인천 강화도의 한 글램핑장에서 일어났습니다. 이 불로 37살 천모 씨와 이모 씨, 그리고 11살, 8살, 6살 난 어린이 3명이 숨졌습니다. 이들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. 이 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 씨에게 구조됐습니다. 이곳에는 제 옆으로 보이는 이런 큼지막한 텐트가 있었지만 거센 불길에 지금은 검은 잿더미만 남아있습니다. 경찰은 텐트 안에 있던 전열기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재는 가장 연소가 많이 된 부분이 전기 제품이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금 배선 등에 대해서 수거해서 조사 예정입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